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루비 강좌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그 라운드 코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요번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루비 강좌를 조금 준비를 하면서 사실 프레도 스케일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 프레도에서 같이 개발이 된 라운드 코너 루비를 한번 쉬우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팔로우 미 도구를 이용해서 그 못다기 즉 모서리 면치 작업을 손쉽게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팔로우 미 도구도 역시 한계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네모난 큐브 모양의 이런 그 이제 모델을 면치 작업을 할때 단순하게 일목요연하게 한쪽 줄 혹은 뭐 이런 쪽으로 일직선 상으로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모든 모서리를 전체적으로 라운딩 처리하기가 조금 버거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조금 더 손쉽게, 편리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라운드 코너 루비입니다. 이세 가지가 라운드 코너 처리를 할수 있는 제 루비입니다. 설치하는 방법과 루비 파일은 제가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고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요. 세 가지 라운딩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라운딩 처리. 말 그대로 부드럽게 그 라운드 둥글게 처리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샤프. 말 그대로 그 각지게 처리를 하는 방식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은 이제 각진 부분이 있는 것인데 요게 조금 이거 목공에서 사용이 될 거예요. 아마 이 목공에서 사용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면 처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어떠한 그이 자체를 이 측면 자체 이 측면 이 모서리 부분에 전부 다 이제 어떠한 각그딱 각도로 딱 절삭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베벨 가공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결과물을 보시면 이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부터 라운드 코너의 기본적인 제공되는 라운드 처리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또 다른 옵션 창이 뜹니다.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좀 많이 뜨고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옵션이라고 해야 된다면은 이 옵셋 도구와 세그먼트 이거 피봇도 사용이 될까요? 이거는 여기 베벨 작업할 때 많이 사용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이것도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옵션은 요거 옵셋과 세그먼트 요두 가지 옵션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클릭을 했죠. 라운드 그래서 클릭하니까 이렇게 옵션 창이 하나 떴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현재 지금 옵셋이 300mm로 되어 있고 세그먼트는 6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딱 아무데나 딱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무언가 이제 색깔이 좀 생기죠. 여러 가지 컬러 라인이 좀 생기는데 자, 요거를 잘 보시면 여기 요 녹색 있지 않습니까? 요 녹색과 녹색 요 사이가 옵셋입니다. 옵셋. 그러니까 얼마만큼 라운딩 처리를 할 것이냐, 어느 정도의 치수만큼 라운딩 처리를 할 것이냐. 현재 지금 300mm로 되기 때문에 300mm만큼의 라운딩 처리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죠? 자, 저희가 팔로우미 도구를 이용해서 이 모서리 면치 작업, 즉 못다기 작업을 할때 아마 그이투 포인트 아크로 아마 작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투 포인트 아크를
사진을 찍는 그 치수입니다. 얼마만큼 이제 따고 갈 거냐 이겁니다. 이거 아주 간편하게 치수대로 자기가 원하는 치수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 라운드 못 따기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클릭을 한 다음에 뭐 전체 선택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내가 따고 싶은 곳을 전부 다 이렇게 간편하게 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뭐한 번에 나니 전체적으로 다할 거다. 그 질문하신 분의 그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라운딩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바로 라운딩 클릭하시면 이렇게 전체 선택 모드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간 다음에 만약에 난 라운딩 처리되는 이 옵셋 상쇄시키는 라운딩 처리의 치수를 나는 300은 좀 너무 큰거 같고 300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한100 정도만 하겠다. 그러면 100에서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라운딩 처리되는 치수를 한 번에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줄인 다음에 너무 작으니까 좀 눈에 좀안 띄네요. 저는 조금 좀 늘리겠습니다. 200ml로 라운딩을 좀 크게 하겠습니다. 자, 200ml로 지금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세그먼트 요거가 되어 있죠. 지금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자, 넘버 오브 세그먼트 포더 라운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라운딩 처리되는 그 세그먼트를 몇으로 놓을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자, 라운딩 처리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곡면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곡면 처리. 자, 지난 시간에도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스케치업에서는 여러 개의 페이스가 모여서 서페이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즉이 페이스를 몇 개로 나눠서 곡면 처리를 할 거냐, 서페이스로 만들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섯 개의 페이스, 즉 여섯 개의 라운딩 페이스가 나눠져서 서페이스를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만들고 히든 지오메트리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6개로 해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뭐 비어있는 란에서 비어있는 이 공간에서 OK 체크 표시가 돼 있죠.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라운딩 처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히든 지오메트리 제가 활성화를 시켰나 봤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현재 자, 이 치수와 이 치수 여기까지와 여기까지의 치수가 200ml로 들어간 상태고요. 자세히 보시면 아까 세그먼트 6으로 설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개의 이 페이스로 나눠져서 서페이스 나눠져서 이제 라운딩 처리가 된 것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라운딩 처리가 된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뭐였죠? 샤프였죠, 샤프. 샤프라는 것이 뭐죠? 예리하게, 날카롭게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것도 단순하게 라운딩이 아니라 각지게 깎아낸다는 얘기죠. 이것도 전체 선택으로 해서 샤프 라운딩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옵셋 도구로 지금 1000으로 되어 있네요. 1000은 좀 그런 것 같고 똑같이 200 해보겠습니다. 200. 200으로 하고 세그먼트는 조금 늘려볼까요? 이번엔 8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8, 8개 이렇게 해서 OK 한 다음에 체크 표시로 하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보시면 라운딩 처리된 것과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게 다른지 지금 보이시죠? 자, 이쪽 테두리 쪽은 아주 그 라운딩 부드럽게 라운딩이 처리가 됐지만 자. 이쪽 테두리를 한번 보시죠. 이쪽 테두리. 자, 이쪽은 분명히 완벽하게 부드럽게 서페이스 라운딩 처리가 됐지만 샤프의 그 라운드 코너 기능은 요런 식으로 뭔가 샤프한 느낌으로 예리한 느낌으로 요렇게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요렇게 깎인다는 얘기죠. 확실히 확연히 다르죠. 구분이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샤프 라운딩 코너는 요런 식으로 기능이 운영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베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베벨입니다. 베벨 형식으로 깎아낸다. 베벨 가공을 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 요거를 클릭해서 자 보시면 이것도 옵셋이 좀 너무 세게 들어갔네요. 너무 세게 들어간 것 같은데 똑같이 이것도 200으로 하겠습니다. 200으로 하고. 요거는 보시면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베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확하게 딱 절삭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각지는 겁니다. 각지게 깎아내는 겁니다. 각지게.
자, 그렇기 때문에 각지게 깎아낸다는 건 무엇이죠? 서페이스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그멘트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없죠, 옵션이. 자, 베벨에서는 이 세그먼트 개수를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자, 피봇을 봅시다. 피봇은 어떠한 그 중심점, 어디를 중심으로 두어서 깎아낼 것이냐라는 것을 깎아낼 때에 어디로 중심을 두고 할 것이냐. 자, 현재 지금 Y축으로 지금 피봇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여기 옐로우 색깔, 약간 옐로우란다. 주황색으로, 약간 주황색이죠? 요 주황색으로 지금 설정이 됐다라는 걸로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요것을 X축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고요. X축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고요. Z축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뀌었죠? Z축으로도. 자, 이 상태에서 Z축을 기준점으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뭐 크게 뭐 변동될 부분은 없겠네요. 베벨 가공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뭐 만들어 보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베벨 라운딩 코너 기능을 이용을 하면 요런 식으로 깎습니다. 요런 식으로. 어떤 게 지금 다른지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첫 번째 라운딩, 기본적인 그 라운딩 코너 기능으로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전면 모두가 부드럽게 라운딩 처리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샤프 라운딩 코너에서는 이그 테두리 부분, 테두리 부분이 이렇게 샤프하게 나눠졌죠? 확실히 구분점이 나눠졌지요? 그죠? 확실하게 나눠졌습니다. 자, 세 번째 베벨 코너 베벨 라운딩 코너 기능이죠. 베벨 라운딩 코너에서는 완벽하게 절삭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각도로, 그죠? 어떠한 각도로 정확하게 평평하지 않고 그딱 잘려 나갔다는 거죠. 절삭이 됐다는 얘기죠. 절삭이 되면서 지금 Z축으로서 피봇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Z축을 중심점으로 완벽하게 더 절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테두리까지. 테두리까지 깔끔하게 잘려나갔죠. 근데 X축으로 했든, Z축으로, Y축으로 했든, 어찌됐든, 변동은 되지는 않겠네요. 이 테두리가 잘려나가는 것은, 큰 변동은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뭔가 이제 추가가 되는 그런 객체였을 때는, XYZ축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절삭, 베벨 가공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 피봇 그 중심점 설정을 조금 수정해 주셔야 되는 경우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기본적으로 이 모서리 면치 작업, 즉 팔로우미에서 더 이제 사용하기가 좀 어려웠던 한계점을 이 프로도 6에서 만든 이 라운드 코너 루비를 이용하면은 조금 더 손쉽게 편리하게 면치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이 프론트 뷰로 보면은 더 정확하게 잘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확실히 다르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히든 지오메트리를 한번 꺼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확실히 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완벽한 라운딩이지만 여기는 확실히 좀 뭔가 샤프하게 예리하게 이제 각이 서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베벨 가공은, 완벽하게, 깔끔하게, 절삭이 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루비의 경우는 저희가, 스케치업에서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 즉, 이제, 한계점이라든가, 또는, 여러, 작업을 위해서 반복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계점과 반복 작업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 제품, 플러그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서 이 루비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스케치업 실력을 조금 더 늘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링크로 설치하는 방법과 파일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답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라운드 코너 루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한번 연습을 해보셔서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